우리 살다 보면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죠.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면 행운이 따랐다라고 하고, 뜻밖의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재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 아침에는 제가 떡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한두 포대 또 더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저녁 때까지 먹을 거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오후에 와서 보니까 떡이 없더라고. 그래서 6시에 부랴부랴 이제 그 떡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더 맛있게 만들려고 제가 호박을 잔뜩 넣고 단호박을 잔뜩 넣고 막 갈아가지고 한 데다 또 중간에 또 단호박을 또 잔뜩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영양떡이에요, 영양떡. 설탕은 조금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떡을 드시면서, 아, 스님 너무 심심해요, 이렇게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이거 완전히 그, 또 양대콩을, 그 얼마나, 아니 내가 양대콩을 맛보고는, 야, 정성이 가득한 양대콩이다. 얼마나 잘 볶았는지, 공양간에서 양대콩을 볶았는데, 이렇게 잘 볶은 양대콩은 처음 봤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이거 정말 많이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밑에다 깔고, 위에다 깔고, 딱 쫙 깔아가지고 하니까, 이제, 제 입에 살 와가지고, 얼마나 바가지를 긁든지. 이거 양대콩 맛있어. 양대콩 만들기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맛있으냐고. 그래가지고, 저녁에는 특별히 더 잘해줘야 될것 같더니, 갔다 왔더니, 보살님이 자기도 이제 낮에 안 오고 저녁에 와야겠다면서. 그래서 기대하세요. 이렇게 그 정말 영양 고3 수험생 있으면 갖다 딱 주면 그럼 힘이 불끈 솟아서 고득점 딱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뜻밖의 일들이 한 번씩 벌어지죠.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대체로 어떤 영향을 받냐면, 우리가 조상님들의 영향, 또 전생의 영향, 이런 것이 이 뜻밖의 일들에, 이렇게 뜻밖의 일들이 생길 때 그런 영향이 큰 거예요. 뜻밖의 이제 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돈이 그냥 쑥 들어와. 그러면 이제 아유 조상 덕에 내가 돈을 이렇게. 근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은 그런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돈이 훅 나가. 아이, 그러면 이제, 역시, 전생이나 조상에 이렇게 얽힌 원결이 있어서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보면. 병원에 갔더니 뜻밖의, 나는 건강한 줄 알았더니 뜻밖의, 뭐, 어디, 혹이 있대, 막, 그러면. 그것도 역시, 예, 조상의 유전자를 이렇게 해서, 조상님이 어디 아프면, 어디 아파서 돌아가셨으면, 나도 거기가 아프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조상의 영향을 참, 우리는 별로 안 받는 것 같지만, 뜻밖의 일들에서 생길 때는 조상의 영향을 받아요. 때로는 기대 안 했는데 시험 합격, 막 이렇게, 승진,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취업, 전혀 기대가 안 됐는데, 한 300대 1인데, 야, 이거는 해도 뭐 되지 않더라,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뜻밖의 딱 생기는 이런 것들도, 조상 덕에 된 거고요. 뜻밖의 안 되는 것도 있죠. 아, 이건 100% 되는 거야. 100%될줄 알았어. 그랬더니, 딱안 되는 거죠, 이제. 그, 뜻밖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인연들도 이제, 그냥 지나가다가, 늘 친한 사람도 아니야. 지나가다가, 한 달쯤 전에, 그, 현대자동차 산화, 이렇게. 한 달쯤, 그말 듣고, 그런가요? 해가지고, 현대자동차 100만 원짜리 딱 사놨어.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200만 원돼 버렸네? 야, 이것도 역시 뜻밖의 이제 인연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움직이게 해주는 이런 것들도, 반대가 있을 수 있죠? 반대, 한달 전에, 뭘 사놔? 해가지고, 땅을 어디에 사? 이렇게. 그 말이 왠지 가슴에 꽂혀. 그래도 했는데, 한달 지나서 50% 팍, 팍 떨어져. 아, 이거 뜻밖의 일들이죠. 예상치 못했던 일들. 근데 사실, 뭐, 자연재해도 그렇고, 뭐, 건강도 그렇고,
또 재물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도 그렇고, 뜻밖의 일들은 내가 사실은 제어할 수 있어요. 자연재해 태풍이 불어도 내가 집을 튼튼하게 지어놓고, 태화 강둑을 한 5m씩 높여놓고, 이러면은 우리가 침수를 안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금융에 대해서 잘 알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주식이나 ETF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러면, 그러면 누가 이렇게, 현대 자동차를 사놔? 이러면, 그냥 그게 꽂혀가지고 사고 안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모르니까 생기는 일들이야, 보면. 자기가 잘 알면 그게 힌트가 돼서 사고 안 사고 자기 의지가 될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상님이 잘해주든지 못해든지 이래 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잘 알아, 몸의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몸의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강 관리를 내 스스로 굉장히 체크를 잘하고 해냈으면 병원 가도 뜻밖의 어디 아파 이런 말을 안 듣게 되거든요.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조상의 영향을 받고 먼데 있는 전생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나는 잘못하는 게 없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를 해코지해. 뭐 우리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큰 손해를 입기도 하고 자존심에 큰 상처나 구설이 생겨서 내 어떤 위상에 큰 해를 입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뜻밖의 일이거든요.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는 것은 조상의 영향이 아니라 부모나 자식도 나 자신과 가까운 거예요. 근데 뜻밖의 사람, 예상치 않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를 한대푹 치고 가. 그런 것은 이제 정말 조상의 영향을 할수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 관리를 잘했다면 멀리서 누가 와가지고 한대푹 쳐도, 사기를 푹 당해도, 아니면 모욕을 툭 당해도, 아니면 구설이 툭 당해도, 내가 그것들을 지혜로 능동적으로 잘 대처를 하면 피해는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 훈련을 잘하고, 또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내가 알려고 하고, 뭐 금융 정보, 건강에 대한 정보, 또 이제 사람 심리에 대한 이런 것들, 또 관계학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안다면, 실제 생활 속에 적용을 한다면, 그러면 아무리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위험이 다가와도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뜻밖의 나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잖아.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면 좋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도 꼭 필요한 거예요. 백중기도를 1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뜻밖의 것들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뜻밖의 좋은 일들이 생기는, 이게 조상님들의 원교를 푸는 거잖아요. 나와의 관계, 나와 조상님과의 관계를 원교를 푸는 것이고, 또 조상님에게 이제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불현을 깊게 지어주니 조상님들 스스로에게도 큰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뜻밖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거나 더 좋게 되거나 할수 있는 것이 조상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람 된 도리로서 사람이 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겠어요? 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어서 만물의 영장이거든요. 우리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고 가치 부여를 하고 사고와 생각과 철학을 담아서, 우리 조상님은 정말 훌륭해, 은혜스러워, 조상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나? 부모의 은혜는 너무 훌륭해, 효도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전생의 원결을 풀게 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하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이제 사고의 영역들이잖아요. 어떤 것에 가치나 철학을 부여하면서 인류의 문명이 굉장히 발전되고,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힘센, 더 이렇게 거대한, 우주에서도 지금 사람이 최강이죠.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존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우주 최강이 사람이야. 그렇게 된 것은 모두 다 우리가 어떤 사고와 생각에 가치관을 두고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좋은 가치가 바로 우리 불교에서 행하고 있는 조상님을 위해서 백중 기도를 해주고 전도제를 지내주고 기도를 해주는 이것은 정말 고귀한 일이고 효과가 대단히 좋아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조상도 뭐 있나 없나 뭐 이렇게 그 조상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잘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 어떤 기도보다도 조상 기도가 정말 큰 효과가 커요. 아까 말했잖아요. 뜻밖의 뜻밖의 이것이 해결되고 더 좋아진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